딸리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왜 오셨나요? 세아스님이랑 합방하려고 잠깐 들렀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오늘 늦으셨다고. 아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도착은 한 1시간이면 도착하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딜레이했습니다. 약간 좀 약간 지했네요.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뭘 하기로 했나요? 오늘 세아스트림이랑 롤 관련 합방을 할 텐데 제 지식을 좀 그냥 좀 알려드리는 정도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즐기시길 고맙고 좋아요 갑자기 잊지 마십시오. 마이크 테스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간절료해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케 1부 리그 살짝 뛰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전 프로 마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인간절료라고 합니다. 트위스 게임 방송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와! 인간절리 그는 신인가? 와! 버추얼 세계로 들어오려면 얘들아 항상 외쳐야 되는 주문이 있잖아. 원래 이 세계 갈 때도 트럭이 꼭 나오듯이 직경, 독경, 오해킹입니다. 혹시 말게임이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그걸 해명해주세요. 너의 에마가 직경독경. 자 그러면은 주문 외쳐주세요. 직경독경 이 세계로 뿅이. 어? 뭐야? 어. 아. 오. 이따가 우리 듀오 할 때 바텀 듀오 한번 가실? 아 바텀 듀오요? 제가 숨만 쉬어도 승리하게 되는 마법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 기대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아무리 싸제 껴도 아무리 설사를 지려도 인젤님께서 다 닦아주시는 거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원래부터 불합리한 게임입니다. 티어의 불합리 제가 만끽해드리게 할 수 있어요. 혹시 1대1 한번 실력 검증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인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페인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잠깐 졸았어. 아 나 눈 감았어.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들 아. 다른 거 다 참아도 세아님을 모욕하는 발언은 제가 절대 참지 못합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 거의 탑니다. 제가 근거리 챔프를 안 해서 제가 원래 원딜이랑 미드 유저인데 다 원거리 챔프를 해가지고 감이 좀 없었네요. 어쩐지 막막할 뻔했어요. 근데 처음 하는 거라니까 다행이네. 오히려 좋아요. 지금 충만이가 걸어다니는 각설탕이라고 너무 스윗하다고 사람이 고맙습니다. 떠버렸어. 흠마는 아저씨한테 나 눈을 떠버렸어. 아, 아저씨라뇨? 저도 4살입니다. 야 누나라고 불러야지! 내가 롤버스 세워줄게 누나. 저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으로 나를 누나라 부르니까 기분이 이상해. 듬성듬성하다니! 지금 이 세계에선 반들반들하다고. 그러면은 바로 듀오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원딜러스의 가져야 될 기초 소양 같은 거 가볍게 진행하면서 팁으로 쏙쏙 알려드릴게요. 아 요렇게 하면 좋다. 요렇게 하면 위험하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상대 바텀 듀오가 미스포춘과 블리츠 크랭크죠. 블리츠 크랭크의 Q 스킬 그랩이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는 있지만 제 몸이 자석크 자체라는 거를 미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끌려도 됩니다. 인지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인지. 모르는 것보단 알고 끌리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위험하구나. 뭐야 이대를 가네. 따라가줍니다. 네, 이런 경우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임팩하기에 상대보다 좋지 않은 조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좋은 생각하세요? 질문입니다. 조합 보고 아 우리가 좀 더 임베조에 불리하다 그런 걸 판단할 때는 보통 마스터 티어에서 그런 걸 하고 좀 이제 저티어 구간에서 임베는 먼저 선빵쯤 이깁니다. 불츠플 5분 30초쯤 들거든요? 그런 거 계산하면 안 좋습니다. 자기 플레이만 생각하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아 이거 라인전 할 때 이거 필수인가요? 예, 이런 거에 이제 상대방의 이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 그게 자기 포인트구나. 자기 페이스 게임은 상대방을 화나게 해야 됩니다. 2대2 바텀은 이제 2대2 교전이잖아요. 네 나이스. 그러면 서폿이 문 애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원상대 원딜을 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먼저 뒤질 것 같은 놈을 치면 됩니다. 혹시 주유소 습격 사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봤습니다. 거기서 유호성 씨가 뜻깊은 대사랍니다. 난 한 놈만 패. 한 놈만 먼저 패시면 돼요. 쉽죠? 정글이 왔을 때는 상대 정글이 개입을 했을 때는요? 웬만해서는 정글러 먼저 죽입니다. 왜 요새 정글 메타가 먼저? 정글러가 극딜 메타예요. 정글러가 제일 먼저 죽거든요. 정글러를 먼저 죽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피 없는데 계속 더 하나요? 집 가는 타이밍 어떻게 잡나요? 지금이죠. 선생님? 지금 집 가면 됩니다. 집에 가는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 이제 못 가네요. 원래는 대포 미니언 때 라인을 밀어놓고 집 가는 게 국룰이지만 상대 타워까지 미니언을 박아둔 다음에 가면 됩니다. 호응할게요. 잡으면 됩니다. 그냥. 어때요? 쉽죠? 이런 식으로 패시면 돼요. 나이스! 우와!
선생님? 지금 세 번 던지셨는데. 그러게요. 어이, 왜 안 맞지? 애들이 지금 좀 잘하네요. 아군들이 다 왔습니다. 라인 빡 푸셔야 돼요. 오케이, 푸시 중. 뒤에 갈리오도 왔네요. 못 오게 제가 막고. 맞추고. 아, 저게 안 죽어? 와. 오! 한 대만 더, 오케이. 근데. 야, 왜, 어라? 너무 무지성으로 저기 파이브를 했네. 아까 전에 한타가 여기서 일어났는데 저는 요 밑에 제라스 얘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보던 걸 포기하고 이걸 봐야 되나요? 이 위에 있는 애들? 원거리 딜러는 타워 어그로를 안 먹을 때만 그런 거 봐주고 타워 어그로가 들어온다 싶으면은 가장 외곽에 거 때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외곽에 거. 아비. 무난하게 상체가 너무 잘하는데? 굵직하고 템 눌러보시면 우리만 현상금 없는 거 알아요? 애들 왜 우리만 빼고 놀아? 아니 그 마지막에 이게 진양 보면 이제 부끄러워지는 시간인데 자크보다 진양이 안 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보니까 피보가 1등, 2등이 피즈, 3등이 자크, 4,5등이 아마 우리지 않을까. 근데 꼴찌는 제가 아닐 것 같아요. 누가 꼴찌일까요? 이거 진양 4개 하실? 지는 사람 똥망치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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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인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와 진짜 대박이다 퀴즈 퀴즈 바로 꺼져봐 깔끔하지 않았나 아직 몰라 혹시 모른다 지금 자 공개합니다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안 봐도 비디오죠 세연이 하늘을 올려다 봐도 됩니다 자크보다는 딜 잘 넣으셨어요 바닥에다 연습 한번 보여주심 야, 머슴인데? 돌쇠인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 갑니다!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저의 진짜 사랑하는 선생님이신 인젤님이 떠오릅니다. 그럼 인간젤리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실시! 인간젤리! 갑니다! 인간젤리! 피카츄! 피카! 얘들아, 나... 마군님 좀... 파워가 센나? 한 번 더 해. 진량 내기 한 번 더 해. 언제 하실래요? 저 스포트 해드릴게요. 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 싹 까는. 어디든 가능입니다. 사람은 상상하는 동물입니다. 망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난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 왔구나. 엑스칼리버. 하나, 둘, 셋 외치시면은 제가 가격을 할게요. 이 정도는 괜찮죠? 하나. 아! 아! 진짜 멈췄어. 저 아저씨 진짜 짜증나. 아 이 정도 티어만 갈 수 있고 이거 되게 좋은데 요런 거 피드백 피드백 골드까지 12주 프로젝트를 하셨죠? 네 1, 2주면 그냥 가지 않을까 아 진짜요? 혼자 한다면 혼자 한다면? 얘들아 하지만 but 듀오가 누구냐 제가 알기론 롤을 일주일 안에 하신 이제 분들이라고 구성되어 있다 들었는데 상당히 고난의 행군이라 생각합니다 롤이 만만합니까? 만만합니까? but 전혀 만만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인간 젤리님 현실 세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니까요. 3, 2, 1, GO! 즉경? 덕경? 뭐해? 경경!